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대구 칠곡입니다. 아, 요즘 계속 이거 뭐야, 생갈비 이게 좀 꼽혀가지고 또 제가 또 한번 꼽히면은 쭈구장창 먹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대구에도 유명한 곳이 많은데요. 뭐 국일 생갈비집도 있고 있지만은 칠곡에 이 집이 꽤나 오래된 진짜 생갈비로 완전 맛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요, 대구 북구 태암로 30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여기 구암역이고요. 구암역에서 걸어서 200m 정도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원조 안동 생갈비입니다. 내비게이션 찍어서 오시면은 여기 사거리가 나올 거예요. 사거리에서 바로 첫 번째 집입니다. 주차는 가게 앞쪽에 보시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자리가 낮차면은 주차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요령껏, 눈치껏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은요, 오후 1시부터 12시까지고요.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들어갔다 생갈비 야무지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넓은 RM으로 알림 설정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빵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깔끔하네. 메뉴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가지제. 거칠게 다 바가지에 나오네. 그리고 상추. 아우, 김치 맛있게 생겼다. 김치까지. 깔끔합니다, 반찬은. 된장은 딱 거의 10된장이네. 생갈비 때깔 봐라. 시기네. 긴다. 왜 내 동생이 전화? 아, 기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육구수입니다. 그냥 나오는 건가 보다. 나오는 건데 안에 고기가. 국수 풀어주세요. 국수까지. 아하. 불난다, 불난다. 이거 좀 남겨줄게. 나 좀 따 뜯어 먹으라고.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이제 슬래시틱, 왜냐면 개그까지 욕심 내나? 아, 뜨거워. 맛있지? 맛있다. 그렇지. 갈비는 모름지기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다. 와, 갈비 3인분이 녹아보네 그냥. 그 직간에. 이야.
한 판에 타는 거였네. 아우, 향이 너무 좋다, 진짜, 고기야. 아, 대박. 하나 합시다. 짠, 어우, 골랐다, 골랐어. 아. 김치도 맛있고, 제이들도 맛있다. 김치 맛있다. 짠. 잘 마시네. 그리 슬슬 넘어가지요. 와, 김자찌개가 한 대 좀 나오네. 두부, 한 대 좀 두부 봐, 두부. 아, 이런 게 너무 좋다. 두부 이렇게 크게 나오네. 와. 와. 와, 튀김. 오, 맛있다. 양념 갈비살 3개 추가했습니다. 이 집 양념도 맛있거든. 양념 갈비살이야 이게? 응. 갈비살 맛있지? 색깔 좋다. 불이 너무 세다. 불이 막 화력이 막 줄을 생각을 하네. 이게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맛있지. 잘 튀겼다. 윤기 바람아. 고기는 진짜 좋네. 나 고기 좋다. 또 한 장을 하고 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짠. 아, 양념이지? 응, 양념이야. 아, 맞다. 맛있다. 야, 잘 밥이랑 먹는다. 먹으면 맛있지? 어, 밥이랑 먹으면 또 이게 또 맛이 꿀맛이지. 맛있지? 네. 먹을 때가 제일 예쁘다. 야, 도봉순이네. 바꿔야겠다, 그냥. 바꿉자. 다 때려줄 거다. 가는 길에 할리스에서 커피 한잔 먹고 가면 좋겠다. 어, 그렇지. 얘 차 때문에. 그렇지. 뭐야? 응? 어? 그렇지. 대화의 내용이 없지. 재래기. 진짜 맛있네. 딱 이제 쌀 재래기. 요거 딱 밥 비벼먹으면, 밥 비비가 해가지고 비벼먹으면 꿀맛인데. 비벼먹어. 너무 맛있어. 내 바가지 오랜만에 본다. 마지막은 뭐다? 된장밥. 크, 이거는 뭐. 진리야, 이거. 맛있겠다. 된장 맛있던데. 된장 맛있더라, 진짜. 최고의 도란자 아이가. 근데 재료가 진짜 큰직큼직하다. 큼직큼직하고 무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최고의 도란주지. 된장 말이봐. 너 뜨거운데 지금? 어, 괜찮아. 먹어 괜찮아. 맛있지? 깨고 가겠다. 마지막은 항상 된장말이 밥이 진리죠. 이걸로 마지막까지 술 한잔 먹고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뿅.